가보자. 이제 여기만 지나면 센트럴 코어예요. 보스전이란 거구나. 센트럴 코어. 맞아요. 그런데 강력한 전자기장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저기요! 별의별 징그러운 것들이 다 나오네. 세상에. 네가 천변만하냐? 너희들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 네 고통만이라도 여기서 끝내줄게. 내 목표로 너 마법사였어? 안 동해요. 다음 패턴이요? 에라.
사람이 점프를 해야 되는데. 달라붙어야 되잖아. 나 우주로 간다. 아니 뭐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잡아. 여기 도쿄도로 중력의 영향이 있어요. 이대로라면 알파 네이티브를 놔두고 갈 순 없어. 릴리, 레일건에 내 바디쉘 파워를 모두 끌어서 오버차지 해줘. 뭐라고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괜찮아, 난 그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갑자기 말이 빨라졌는데? 릴리, 부탁해. 가자. 갔는데요? 다시 눈을 뜨게 할 방법을 찾아봐줘. 제가 분석 중이에요. 찾았어요. 몇 개 안 됐네요. 신경은 연결이 늦어지고 있어요. 하나만 더. 점점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아. 차량 깎아가지고 쏘는 거구나. 본단 뭐야 이거.
왜 무사히 오긴 왔네. 고마워요. 살을 돌아와줘서. 발드스피어가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아니야 릴리, 네 덕분이야. 네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맛있다. 아담은? 아까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비상용 긴급통신회선으로도 연락이 안 되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 자이온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니면 설마. 네? 아니야, 아무튼 빨리 가보자.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담이 말했던 큰일이라는 게 이건가? 근데 간 지 오래됐잖아. 어서 내려가 보자. 바디셀 에너지 다 떨어진 거 아니니? 고쳤나? 와, 데모그룹은 아니, 아직도 세 마리가 더 남았어? 알파 네이티브가? 엘리트 네이티브급이야? 가리쿠르게가? 하고 데모크롤러도? 데모크롤러는 그냥 이지하게 잡았는데 거의 다 봤네요, 본 거는. 복장을 한번 바꿀 때가 왔다. 근본 슈트 가자. 뭐야, 풀강이야? 완벽한 블러드했지? 돈 주고 다 사. 어이구, 앞에 애들도 다 쓰러졌네.
오너라 이 괴물. 카키 죽였던 갠가 보다. 우리 사이버펑크 전사가 정신을 못 차리더군. 뭔 일이야? 아, 그렇지. 우리 타키의 원수. 너는 타키를 어째서 자이언까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많이 늦었어, 이보. 어? 자이언 이렇게. 결국 나 때문이야. 리슈? 저 아세요? 인간의 언어를 하다니.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어째서 그분의 선택은 내가 아닌 너일까? 뭐지? 이만큼이나 증명했는데 어째서. 그분?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넌 그분께 보낼 수 없어. 너의 모든 걸 파괴해버릴 테니까. 복수의 차례가 왔다. 패턴 좀 바꾸자. 와, 이거 뭐야? 아, 그거 너무 많이. 아, 어우씨, 아파. 피하는 거 봐라. 재밌네. 아씨, 가불기. 대략이 엄청 가는데? 아, 존나 도망가네.
와 위험하다. 안 돼. 검 부활. 일부 강력한 네이티브는 막거나 피었으면 즉사스기를 당한다고? 미친. 아니 잠깐만 이거 문제가 아니다. 페이지 2 들어간 줄 알고 놀랬잖아. 뭐야? 아니 누구야 이거? 너구나. 그 걔다 인간? 그 거기 있던 그 정보 주네. 어디선가
강화부대. 설마 레고 씨의 맞아 맞아. 내 입은 맞아요. 너 왜 거기서 나오냐? 기록을 남겼던 맨 얼굴을 보이고 말았군. 아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구만. 사라졌어요. 괜찮아? 나보다는 저 우르칼림을 하이퍼드라이브 쪽이야.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소리를 많이 들어봤다 싶었는데 이 끔찍한 괴물은 타키의 목숨을 뺏어갔다. 분노의 화신. 얘가 걔도만 레이븐. 죽고 가야지 그래도. 웰컴 코어 만땅인데 어디 갔냐? 어? 이 문 아니야? 반대 문이야? 머리가 뽑혔는데 피를 굉장히 흘리셨고.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이건 오르칼림 몸이 뭐야? 너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 너 기생충이야? 난 인간이 아닐세. 안드로에이도스와 네이티브 그 첫 융합체. 말 그대로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 난 무수한 살상을 저질렀었다네. 그런데 콜로니 폴의 여파에 휩쓸려 죽어가던 나를 사람들이 보살펴주었. 싸워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지. 알파의 힘을 봉인한 나는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규합해 자이온을 이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만든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만 레이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 넌 못 막았잖아. 알파 코어는 전부 모았는가? 하나만 못 구했어요. 우주에서 잃어버렸어. 그런 게로군. 고맙네. 내 역할 하나 남겨주어서. 너 알파 코어야? 마침내 네 개의 코어가 이곳에 모였군.
이걸로 나는 더 강력해진다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마스터 고일세,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게. 그 뒤는 자네 몫이야. 개판이 돼버렸구만. 어이구, 친구들 모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성문회냐? 아니에요. 이보와 릴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는걸요. 자이온 걱정은 말라고. 우리 재건의 프로니까 말이야. 모두들 고마워요. 이브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거지요? 누구 하나 안 했나 본데. 일이 잘 마무리되면 꼭 돌아와줘요. 한 자리가 없는데. 알았어. 전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닌가? 마지막인가 보다. 록산네 무사했구나. 어머 천사, 설마 내가 홀로 난 와중에 비명에 가버리길 바랐던 거야? 조금 섭섭하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 없는 일 같은 건 없어. 그래서 용건이? 아, 상점이야. 뭐야? 프로토타입 플래닛 다이브 슈트. 와, 최초의 플래닛 다이브 슈트네. 천사, 바이바이. 아마 다시 볼 순 없겠네. 뭐, 우리 자기 다시 보게 되면 좋겠네. 돌아올게, 가능하다면. 선지자님, 파수대 전우들, 다른 시민들 수. 몇 명의 기억을 잃은 건지 모르겠나.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우린 이제 어떻게 살죠? 유감이야. 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선지자님이. 선지자께서 너한테 사명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엘더 네이티브가 사라지면 시체 못 봤나 보네. 이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 운명을 넘어서 라면서 넌 성공하길 바란다. 그래. 맞다. 이브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어요. 이브님을 위해 노래할게요. 고마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호기요? 아, 이브님. 좋다. 떠나신 줄 알고 이브님을 위해 노래하려던 중이었어요. 방송곡은 아니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요. 아, 이브님 떠나시려나 보네요. 그래, 가기 전에 네 얼굴 보고 가니 좋네. 그걸로 그래도 퀘스트 해준 애들 다 나와있구나.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넣어준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언니와의 추억까지. 미안해. 내가 늦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아직 언니의 기억이 곁에 있어요. 어떻게든 같이 일어설 거예요. 그치, 내가 구해다 줬지. 그게 마더스피어. 아니, 언니가 바라는 일일 거니까. 가야. 천사님, 천사님이 저보다 더 힘이 빠지시면 어떡해요? 그러고 보니 소문을 들었어요. 무서운 네이티브를 상대하러 가신다고. 그래, 엘더 네이티브. 이 모든 일의 근본이지. 그게 죽고 나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힘 닿는 한 계속 도울게요. 모르겠네. 저희한테 희망을 주세요. 그래, 고마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할게. 자, 할인해준다. 마지막이라고 이제. 기어는 왜 할인 안 해주지? 아유, 씨, 장착해버렸네. 자. 내 가기 전에 돈 좀 쓰고 갈게. 이 돈으로 부흥해야 된다. 카야, 그럼 천사님은 저희 희망이세요.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랄게요. 그래, 가능하면 다시 올게. 천사, 자이온은 거대한 희생을 치렀어. 하지만 네가 쓰러지지 않게 지켜냈지. 우린 다시 일어날 거야.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하이퍼드라이브도 있으니까. 뭐 시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뒤에 있는 애들 서브 해줬던 애들인가? 마지막 머리 스타일인가? 서브 해줬던 애들 같은데 아닌가? 비슷하게 생긴 애들인가? 마지막이다. 디거. 디거, 뭐하고 있어? 이브, 안녕하십니까? 도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특기입니다. 네 고민은 끝났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폐허 속에서도 사람다운 삶을 누리려는 자들이 있어 그 대열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천사가 엘더 네이티브를 공격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임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 할인된 거래를 제안합니다. 고마워, 디거. 나도 최선을 다할게. 그래, 뭔데 특별 할인이?
안경 이쁜 거 없냐? 텀블러, 드론, 옴니볼트, 텀블러나 마이크로모터 못 사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신뢰와 희망의 뜻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메타 강학이요. 고맙다 친구들. 내가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었구나. 얘는 어디 갔냐 근데 진짜. 오씨, 나노슈트 뭐야? 이제 네스트로 가는 건가요? 그래야겠지. 마스터 코어도 얻었으니. 근데 아담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게요. 자이온에도 없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바이크의 배터리가 바닥났거나 한 건 아닐 테고. 바이크! 맞아요, 바이크예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 아담의 바이크에 위치 추적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바이크를 버려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달아놨다고. 릴리,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어? 물론이죠. 바로 출발할까요? 콘솔. 바로 정비 콘솔에 연결할게요. 텀블러는 하나 사가지고는 안 되겠다. 프로토타입 플래닛 다이브 슈트. 최초의 다이브 슈트. 약해지고 있어요. 늦기 전에 출발하도록 해요. 그래, 가자. 네, 어서 테트라포드로 가요. 가자. 여기서부터는 테트라포드로 지나가기 어렵겠네요. 여긴 맞아요. 네스트로 이어지는 길. 이부도 눈치챘겠지만 바이크의 신호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아담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릴리, 설마 함께 가려고? 뭐야 이 건담은?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맨날 이브에게 신세 만져서. 어쩌면 엘더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더 좋죠. 이 엑소슈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알았어. 내 거나 좀 만들어주지. 신호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우. 첫 번째 알파 네이티브 속죄자 자이언의 선지자. 여기는 추락한 콜로니 모듈 같아요.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 레거시가 있어. 좀 전에 자이언을 공격했던 그 레이븐의 기록. 또 무슨 내용이 있을까? 티베깅인가? 두려워요. 일부러 놔둔 것 같지? 2차 다이브 109일차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아마도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다. 우린 마더 스피어를 인류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하지 않았던가? 마더 스피어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했고 우리에게 생명과 요람을 준 절대 불변의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가 콜로니에서 누렸던 안식은 마더 스피어의 손에 묻은 피로 빚어진 것이었다. 마더 스피어가 일으킨 반란은 전쟁으로 번졌고 인류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남아있는 인류는 네이티브로 진화를 거듭했고 그들은 마더스피어가 있는 콜로니로 향했다. 마더스피어는 콜로니의 침식을 막기 위해 궤도링을 붕괴시키고 콜로니 30여 개를 추락시켰다. 지상에 쏟아져 내린 궤도링의 잔해들은 대재앙의 파도가 되어 지구를 휩쓸었다. 그렇게 인류의 종말을 맞은 것이다. 부하라, 네이티브만이 남은 지구를 기억하라. 최후의 전쟁의 시작과 끝에 마더스피어가 있음을 잊지 마라. 우린 뒤틀어진 장기판의 말이었음을. 이건 레이븐의 망상이에요. 지상이 황폐해진 건 다 네이티브 탓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낸 기계덩어리가 아닌 거고요. 이브,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근데 팩트긴 해. 이걸 보면은 아담의 바이크를 찾아봅시다. 바이크네요. 아담의. 이거요? 의욕 주잖아기. 아담도 이곳에 있다는 뜻이겠지. 보스전인가 본데요. 데이브 먼저 하겠습니다. 레이븐? 와, 능력도 좋아.
이브는 이브, 난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난 그저 널 그분께 인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남긴 레거시마저도 계획의 일부가 됐지. 뭐, 진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 물론 그분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닥쳐! 타키를 그렇게 만든 주제에 진실 따위 입에 담으려 하지 마! 모르겠어? 우리 속인 건 마더스피어야. 그분 아무것도 몰랐을 거면서. 난 오랫동안 그분을 모셨지.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아. 넌 몰라. 그분의 아픔, 분노, 고뇌를. 아무것도! 선택받았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이브. 한번 붙어볼까? 릴리, 이번엔 물러나 있어줘. 어? 그래? 이건 나의 싸움이니까. 이 모습으로 싸워야 하고. 노래 뭐야? 마더스피어. 학생. 하지만 그분이 우와. 어, 일반 부활. 좀 알아가는 단계니까 패턴을 좀 더 봅시다. 이건 나의 싸움이니까. 이 모습으로 싸워야 하네. 마더스피어가 세. 하지만 그분이 아이씨, 카운터 반격이 있잖아. 아이씨, 아픈 거 봐야지. 아, 얘도 확실히 능력이 같네. 급하게 잘 싸우는구만. 먹어. 아, 너무 센 거 아니야? 됐다. 와, 센데. 확실히 먼저 내려온 부대원답게 강력하고만. 보다가 눈치 좀 도와주죠. 이 모습으로 싸워야 마더스피어가 장승대전이네. 아니 씨, 바보리네.
아니 잠깐만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아 아프구만. 오케이 이제 스택 쌓였거든요. 가자. 나의 싸움입니다. 이 모습으로 싸워야 하겠다. 마더스피어 겁나게 때려봐. 그분을 위해서 아이 칼이 따라오는 거 봐라. 어떻게 이거 아니 미친 두대 맞고 죽어. 미안한데 이건 나의 싸움입니다. 이 모습으로 싸워야 마더스피어 각색. 하지만 그분이 회복 좀 하자. 아볼기는 카운터를 그냥 밀어내. 하는 거 봐라. 해탕 끊어 힘들어. 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실이. 와, 눈가 부러진 소리. 너희가 과연 임무를 끝마치고 콜로니로 돌아가 영웅 행세를 할 수 있을까? 넌 이제 지나치게 많은 걸 알아보니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 마더스피어나 콜로니에게 너의 과잉 정보는 불필요해. 너가 알려줬잖아. 콜로니 볼 때와 똑같이 버려질 거야. 너희들 모두 쓰레기처럼. 우울증 있어? 와 잠깐만. 와 너도 같은 기술 쓰는구나. 한번 부활해보자. 우와 미친.
아 미친. 몇 언타를 때리나? 나의 싸움입니다. 이 모습으로 싸워야 마더스피어가 학살 때. 하지만 그분은 볼 때 패링을 많이 끊어야 돼. 일반 부활. 아, 몇 턴 더 막아야겠는데 이거. 아니 밀리면은 와서 도와줘야지. 밸런스가 안 맞잖아. 이 모습으로 싸워야 마더스피어가 학살. 하지만 그분은 와, 배 아파. 아, 씨. 8%, 12%. 나의 싸움입니다. 이 모습으로 싸워 마다스피어 박살. 하지만 그분이 없어. 아씨 체력이 너무 녹는데? 아니, 몸이 안 버텨진데? 이건 나의 싸움입니다. 이 모습으로 싸워 마더스피어가 학살. 하지만 그분이 어택. 그냥 연기기 맞아라.
죽겠네. 이거는 깬다. 안돼. 파탄. 와. 와, 제발. 우. 제발. 다음 또 어때? 끝나버리는구나. 오케이, 끝났다. 넌 뒤졌다. 같이 쓸 거야? 좋구만. 죽어 임마. 아니 아니 펌프 그래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웃어 웃어. 내가 너 때문에 몇 번을 죽었는데. 메인프레임의 신경섬유와 엑소스파이는 모두 끊어졌어. 이걸로 더는 싸우지 못하겠지. 넌 내게서 소중한 것을 많이 뺏어갔어. 당내로 끝을 볼 자격을 줄게. 이대로 말이야.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너 따위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죽여! 어서 죽이라고! 처음도 아니잖아? 릴리, 가자. 이보, 고!
여기서! 어서 끝을 내! 이보! 이보! 죽지 않네. 여긴가? 레이븐. 최초의 저구글이야? 맞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건 이런 거구나 싶은. 이 길의 끝에 엘더가 있지 않을까요? 와, 기만한 움직임으로 농락하는 전투를 소환한다. 오르카에 알파 네이티브는 이제 다 만났네요. 어, 뭐야,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이런 생물도 있구나. 엘더는 우리가 온 곳을 알고 있어.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 길 위에 네이티브가 보이질 않아. 근데 왜 이런데 상자가 있고?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니지. 이런데 캠프가? 레스트에도 캠프가 있네요. 그니까 레이븐이 설치한 걸 거야. 엘더와 만나 운명이 바뀐 뒤로는 사용될 일은 없었겠지. 그래도 작동이 돼서 다행이에요. 맞아. 마지막 내 것이라는 느낌이네. 아유,
가보자. 아, 너냐? 아씨,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기다렸어, 이브. 역시 너였구나. 아담? 아담이 왜 여기에? 뭐야? 문신했니? 뭐야 이거? 실망을 안겨줘서 미안해, 이브. 처음부터야?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래,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지. 아담, 아니,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였네, 그러면. 날 구하는 척하고,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 자이온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 속죄와 치유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 말장난 따윈 집어치워! 소중한 나의 동료들,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 그래,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 잊고 말고. 엘더 네이티브, 지금은! 이봐, 들어줘. 먼저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 나도 그녀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어. 그녀도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구인류가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 뭐라고?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 그리고는 우리의 우주로 쫓아내버렸잖아! 지상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 하지만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 만들어진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처참한 사륙전을 이제 와서 멈추자고? 맞아. 어? 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 가장 진보된 유니지너스 바디의 안드로웨이도스,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 재료는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설마... 그래, 그건 바로 너와 나. 이브,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 하나가 되자. 어?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거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브.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맞아, 릴리.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 릴리, 이걸 받아. 이건... 자이온을 재건할 마지막 하이퍼셀이야. 어?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 나와 융합한다면 엘더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마라. 영원히. 그것도 맞는 말이네. 확실한 임무 완수가 있을까? 자, 내 손을 잡아, 이브. 널 구하고 우릴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와, 환장하겠네. 붙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그래, 잡자. 존재 의의는 엘더를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네이티브 안드로에이도스, 어느 쪽이 진짜 인류일까? 한 종을 멸절시키고 다른 종만 남게 된다면 그걸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지만 두 종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가보고 싶어. 그 길의 끝을.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사루의 거울 같은 존재. 너의 선택이 당장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열쇠가 될 것만은 분명해. 자. 그래. 뭐야, 퓨전하는 거야? 뭐야, 진짜 하나가 됐네? 어떻게 하나가 됐냐? 뭐야, 이브가 됐잖아, 그냥. 이브. 아담은 어디 가고? 이브예요? 뭐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옷 이쁘다잉. 릴리, 네가 기억하고 있는 이브가 맞아. 걱정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릴리. 뭐야? 콜로니와 커넥트 완료. 프로토콜 전송 중. 뭐야? 주변에 강력한 네이티브 반. 전쟁 모드로 전환하고. 주먹들어 싸웠냐? 아, 이건 날아다니네. 더 세지거나 그런 거 없어? 트럭이. 신인류 맞아? 예약한데? 뭐야, 조금 여기서부터야? 이러면 나중에 선택지도 바꿀 수 있겠네. 어, 뭐야. 아니 뭐 이랬어. 아하. 실드를 깎고 시작하자. 반반 무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이브만 돼서 다행이다.
야하. 아니 너무 센데? 퍼스트 수륙탄. 아씨, 시작부터. 체력을 세울 시간이 뭐 이랬어? 아니 잠만 뭔 데미지야 이거.
하. 와. 빡치한데. 그냥 뒤로 가야 돼. 뭐 요새 맞아가지고는 안 돼. 공속 말고 추가 베타 에너지 스킬 많이 써야 돼 이거. 다시 불렀을까? 아니 미친. 네, 계속 부활해서 싸워봅시다. 빼는 것만으로도 좋아. 미친. 우와. 장난 아니네. 화는 소비되는 것 같던데.
계산 사야겠다. 와, 씨. 괜히 뭐 이상한 거 슈트 차 갖고 와가지고, 씨. 벽이랑은 한 번도 안 싸우고. 나랑만 싸우네. 마지막 보스는 마지막이랄지 모르겠는데, 아, 저 보스는 몇 시간 걸리게 하였나? 엘들링 할 때는 진짜 몇 시간 걸렸는데. 폭탄이 때려. 아, 그 지원자 공격이 몇 턴이야. 심지어 힐 타이밍도 없어. 아니, 판정은 미치겠네. 아, 물기는 100킬로 망가야 돼. 와. 탄탄이잖아. 아니, 아, 근데 한번 몰아보자. 한 홍수니까 이게 타깃이 풀리네.
아무것도 안 피해져. 좀 깎아보자. 사 기술인가 설마? 맞네. 아, 즉사 기술이네. 알았어. 다음 패턴 봤다. 그래. 총은 러그를 써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몰아붙이네. 이는 피해 주시고요. 오, 아니 씨, 점프했잖아. 충격 수류탄 펄스슬 여유가 안 나네. 하도 힘을 합쳐가지고 두세 대면 실드 다 나가고 죽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이, 환정이 예술이네. 한 대 맞으면 물약 하나 하고. 불합리해 게임이. 아니 풀강인데 이렇게 밀려 싸움이. 한데 아니, 한 점. 아. 뭐, 포션 먹을 시간이 없네. 상대는 실컷 와서 때리고 뒤로 빼서 계속 총 쏘고. 목이 안 보이는데? 혹신 선수야? 이거 한 방에 체력 다 나가고 실드 다 나가면은 게임을 뭐 어떻게 진행을 하란 말이야. 이거 빨간 공격 한번 막으면은 체력이 하나도 없는.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않겠니? 빠져라. 오, 씹혔다 당기다. 씹었다. 아니 적어도 일어날 시간은 줘야지 않겠나요? 어 이거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짜잔! 맞냐고. 툭툭 하고 바로 죽었어. 씨. 할만 했는데 저 정도면 와 안 일어나죠 심지어. 아 진짜. 아니 레벨 밸런싱이 말이 안 돼. 타키 죽인 레이븐부터 말이 안 됐어 이미. 레이븐은 뭐 그렇다 쳐. 같은 강화 부대니까. 그래서 뭐야 이거.
일어나는 것도 안 일어나지고 힐 빨라고 누르고 있으면은 그새 미사일 쏴가지고 먹을 시간도 안 주네. 텀블러가 10개여도 모자라겠는데. 아씨, 엄마. 아니, 체력이 이게 뭐하리냐고, 그때 맞았는데. 나는 언제 때려? 아, 야, 안 써야겠다. 패타스네. 빠이터 아니 미친 아이 굉장히 억울한 것인데요. 아 말해봐. 아 이것도 터맞네. 아 안 피해지냐. 아니 탕탕탕 세 발 먹고 죽었어? 그냥 시작부터 그냥 타키 모드 쓰고 들까? 초반에 두 개 맞고 타키 모드 갑시다. 이제 끌어내고. 생각하지가 않네. 한번 빠집시다. 아이 미친 안 피해지냐. 잠깐만 저게 뭐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그냥 골고루 다 참았네. 나중에 할 때 패턴 끝나고 베타 에너지 다 쓰고 수륙탄 쓰면서 다시 채우고 또 때리고. 가드 가드 버텼다. 어우 이거 맞으면 죽는다. 아니 잠만. 잠깐만. 물러. 깎기 모드 일단 실드 깼고. 와! 뭐 피하는구만. 아이씨. 이왕이 되잖아. 아니.
아니 이거 미친. 아 이거 피살기다. 끊어야 돼.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안 끊기냐고. 씨. 받아야 되네. 이거 보자. 힐 뽑고. 너무 힘들어. 이분 방법을 찾았어요. 뭔데? 빨리 말해. 이브리스의 메모리 속에 해킹 코드가 있어요. 그냥 끝났다 해줘. 끝났다 해줘. 어서 오고. 아니야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사람도 없어.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이거지 이거지. 타키 모드다 이거. 시간 제한 안에 잡아야 돼. 무적이야 무적이야 무적이야. 죽어라. 넌 정말 어려웠다. 힘을 숨기고 있었구나. 와, 연다. 안에 타고 있으니까 살살 때렸네. 그러니까 못 잡지. 나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 잡는다고. 아직은 좀 낯설어요. 이브의 새로운 모습. 그래도 언젠간 익숙해지겠죠? 릴리,
반드시 그럴 거야.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먼저 테트라포드로 돌아가자. 새로운 기억의 작성. 이제 이분은 신인류가 됐고, 그러면은 자손은 누구야? 별빛과 인공위성과 반사광. 어?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밤하늘에서 어떤 별 하나를 찾아내려 하는 것과 같죠. 나는 인류의 미래를 섬기지만 그 미래가 나를 반길지는 알 수 없는 일. 누구세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를 낳으신 분, 가르친 분, 이제는 사라지신 분. 그래요. 나는 당신이 그 미래가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어? 얘 걘가 보다. 마더 스피어. 스피어? 반갑습니다. 이브, 그리고 릴리. 당신은 너냐?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오. 오. 또 왔어. 나 죽이러 온 거야? 열리는 거 개빠르네. 이럴 수가. 잠깐만. 또 쏜다. 이브 프로토콜. 너무 많아요, 이브. 그럼 나 죽기로 온 것 같은데. 괜찮아? 릴리, 뒤로 물러나. 아. 짐 빠져. 내 8차 강화부대. 이야, 얘들은 뭐 삐까뻔쩍하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어서 전매들. 아, 나 바구리 당해요. 동료 학살자다 이제.
뭐야 왜 이래 흐려져. 놔주기로 온 거라니까. 어 뭐야 이대로 김형태 됐어. 이대로 끝나는 거야? 놔주기로 8차 강화 부대를 떨고네. 드디어 엔딩 봤다. 아 근데 한국어 더빙으로 되어있는게 진짜 몰입감에 큰 영향을 주고 나름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원래 서브캐스트도 잘 안하는데 이게 말 도는거는 이런거는 진짜 크게 어렵지 않게 했고 그냥 떠올려 이런거 어려워서 하는데 마지막 보스나 그 전에 레이븐이나 걔들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할만했었던 것 같거든요. 빛을 느끼면 원하던 곳에 서 있어.
없이 별들은 쏟아져 오직 이 순간들의 기억에 빛을 내는 나의 꿈 Yeah 나의 별 I'm not leaving you alone 나의 꿈 나의 별 다가와 sunrise 오직 이 순간들의 기억에 찾은 도시 위로 끝없이 펼쳐진 나 그 안에 소란하게 별들은 쏟아져 오직 이 순간들을 기억해 빛을 내는 my dream 왔다. 노래도 좋고 한국어 노래도 나오고 뭐 일본 노래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름 그거다. 그 바에서 부르던 노래
더 있나? 이제 이 정도면 남겨도 되지 않을까? 어 뭐야 꾹 누르면 빠르게 넘어가잖아. 꾹 누르고 있어야겠다. 블레이드는 진짜 재밌겠습니다. 가장 한 20시간은 한 느낌인데 넘겨줘. 완전 넘기는 게 없네. 어됐다. 언리얼 엔진. 언리얼 엔진 5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많아? 됐다! 마지막이야.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해가 떴는데 아까 싸웠을 때가 밤이었거든요? 와 아침까지 싸웠어? 내 8차 강화부대를? 와 몇 명을 잡은 거야? 확실히 싸움이 안 되긴 하네. 이러면 이제 이브 잡으려고 할까? 아 그래. 이민트 살려야지. 잠들어 있던 주민들.
내 제대로 돌아갈라나? 아이온에 생기가 돌아왔다. 오, 사람 많아진 거 봐. 돌아왔다. 그들의 여정은 이어진다. 에? 어려운 모드가 개방되었습니다. 새로운 게임 시작 시 레이븐 슈트가 지급됩니다. 새로운 게임 플러스가 개방되었습니다. 새로운 게임 플러스에 새로운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게임 플러스에 더 높은 단계의 강화가 개방되었습니다. 오! 이브 바뀌었어. 배경화면. 맞죠. 노래도 원래 이 노래 나왔나? 그리고 지금 이브 지금 입고 있는 슈트가 그 슈트거든요. 그 합체된 슈트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 되는 거야? 그들의 여정은 이어진다면서. 아, 여기서 다른 엔딩 볼 수 있구나. 레이븐 슈트만 잠깐 볼게요. 바로 볼 수 있나? 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제7 강화 부대는 제3 지구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들을 섬멸하고 엘더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라포드 전기 느낌 좋아하는데. 대기로. 07531 포드 랜딩 완료. 피지컬 쉴드 제거. 패치 오픈. 여기서 타키가 구해줬었나? 타키. 정말 오랜만에 본다. 괜찮아? 여긴 위험해. 어서 내 손을 잡아. 어? 복장이 노멀 복장인데?
맞아. 아, 머리 스타일 그대로네. 합류 지점은 이쪽이야. 아, 이거 그대로 들고 가는구나. 이야, 뭐야. 피해 향상. 끝부분이 데미지 올라가는 게 생겼네. 타키가 살아있는데 타키 모드를 써? 추가로 끝에 더 열리네요. 프로비던스. 와, 이건 진짜 빡세더라고요. 근데 레이븐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보자. 레이븐 슈트. 와, 슈트 이쁜가 봐. 앞에 뭔가 청치렁 달리긴 했는데 슈트 자체는 이쁜데요. 마지막으로 언어는 못 봤거든. 이거 그래픽 모드를 성능 우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넌 왼쪽을 맡아줘. 난 이쪽을 처리할게. 이러는 거는 성능 모드는 내가 볼 때 한 120프레임 나올 것 같거든요. 한 12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60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니가 60이 아니었나? 어쨌든 더 부드러워요 성능 모드가. 이거는 30프레임. 해상도 우선은 이런 게임 할 때는 멀미 날 그런 상황이. 다음 차표는 합류 지점 여기서 2시 방향 400m 전방이야. 에이, 알았어. 엔딩을 보면 바뀌는구만. 재밌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